안녕하세요. 통합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활용인데 다시 한번 공식만 써놓고 여전히 부채꼴의 중심각을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만 되어 있다면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매우 간단하게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히는 거다, 그치? 여기 있던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 반지름이 R일 때 이때 여기 있던 호의 길이 L은 항상 읽어야 돼. 반지름 R이 세타 번 들어가 있어요. 반지름 R이 세타 번 들어간 게 이 길이죠, 그쵸? 따라서 이 R로 L을 나눠주면 항상 세타 라디안 중심각, 이게 호도법의 정의니까 자, 이거 익히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일단 부채꼴의 넓이 S 있잖아, S, 그쵸? 넓이 S는 이렇게 익히는 좋다고 얘기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그거를 착안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RL 익혀두면은요, L은 R세타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다시 또 2분의 1 R제곱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걸로 넓이 구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호도법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넓이 구할 수도 있겠고, 됐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싹 기억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자꾸 익힌다. 여기까지 1단락 문제 풀러갑니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서리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겉넓이야. 자, 입체도형 나왔네. 입체도형 원뿔이 있죠? 원뿔이 있는데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얼마래? 요 길이가 3이래. 3이고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9인 얘가 9야. 그럼 원뿔의 겉넓이야, 그쵸? 원뿔의 겉넓이. 우리 겉넓이나 또 이렇게 최단거리 기억해도, 입체도형의 겉넓이나 최단거리 항상 뭘 그려야 돼? 전개도를 그려서 푼다, 그쵸? 이거에 전개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쵸? 이거 전개도 그릴 수 있죠? 전개도 부채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쵸? 자, 옆에 가위를 잘라가지고서요 펼쳐보면은 전개도, 일단 밑바닥 원은요 이렇게 아무데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잖아. 여기가 지금 9고요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지금 3이라고, 그쵸? 이럴 때 뭘 구하래? 이제 이 겉넓이 구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요 넓이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반지름이 3이니까요 R제곱 파이, 파이 R제곱 따라서 9파이, 요 밑면의 넓이는 9파이야, 그쵸? 다음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는 뭐랑 같아? 요 길이는 결론적으로 일단 반지름이 3인 원 둘레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지, 그치? 따라서 반지름이 3이니까요 지름은, 이 둘레 길이는요 2파이 R 따라서 6파이에요 6파이. 이 원 둘레가 6파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6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이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지요, 그쵸? 왜? 반지름과 이거 아니까. 넓이는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형태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2분의 1 RL 따라서 9 곱하기 6파이요 이게 우리가 찾는 저 부채꼴의 넓이, 그쵸? 따라서 정리하면은 39 27파이가 바로 여기 있던 면적, 밑바닥 면적은 이거 얘랑 더해주면 얼마다? 36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36파이. 수월수월하지? 응, 수월수월해. 다음 또 지워버리고 또 똑같은 그림인데 한 번 더 그려야겠네. 괜히 지웠다, 그쵸? 똑같은 그림이야, 그치? 그림 상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네.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꼴 잘 그려라.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각이 세타고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10. 그런 부채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이때 이걸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이런 원뿔을 만들 수 있죠? 원뿔을 만들 수 있어, 그쵸? 원뿔을 만들면 항상 이 길이는 당연히 10이겠죠? 얘는 10일 거고 이걸로 이렇게 원뿔을 만들고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 그쵸? 여기 있던 밑바닥 원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때요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 R이 잡히지 않았어. 요게 지금 R이야, R. 얘가 여기가 R이란 얘기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그려보면은요 저쪽에도 해서 여기가 지금 R이란 얘기죠. R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전개도, 이게 이제 입체도형 원뿔. 자, 이 상태일 때 이때 R이 1일 때의 세타를요, A. R이 1일 때 세타? R이 1이면. 얘가 1이면.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면은요, 얘가 얼마야? 얘는 당연히요, 요 원둘레 길이가 2파이 R, 2파이죠. 따라서 R이 1일 때에는 요 길이가 얼마 될까? 2파이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제 얘랑 얘랑 곱한 게 2파이다. 어? 반지름 12 세타만 들어간 게 2파이다. 따라서요, 세타값, 이때 세타값은요, 10세타가 2파이야. 따라서 세타는요, 10분의 2파이, 5분의 파이. 따라서요, 이 노란색일 때의 세타값은 5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쵸? 이 값이 곧 뭐다? A가 되겠네. 그쵸? 세타값 A. 다음에 R이 3일 때는요, 빨간색으로. 이번에 이 R이 3일 때야. 얘가 1이 아니라 R이 얼마야? 3일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원둘레 길이는요, 어떻게 돼? 6파이. 그쵸? 2파이야. 6파이. 따라서 요 코의 길이가 이제 2파이가 아니라 얼마? 6파이가 되겠죠. 그쵸? 6파이가 되는 순간에 여전히 일단 세타하고 10을 곱했을 때 12세타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순간에 얼마가 돼야 돼? 6파이. 호의 길이가 6파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세타가 이번에는요 6파이. 6가네. 10세타. 그쵸? 10세타가 6파이야. 그쵸? 세타는 10분의 6파이, 5분의 3파이요. 네. 따라서요, 빨간색일 때는 5분의 3파이인데 그게 뭡니까? B죠. 따라서 A가 얼마야? A가 5분의 파이, B가 5분의 3파이. A가 5분의 파이, R이 1일 때 세타값, R이 얼마야? R이 3일 때 세타값은요, 5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B에서 A를 빼래요. 빼주면요, 빰빰, 예, 5분의 2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정답은 5분의 2파이. 수월수월하죠. 마지막 문제 달려간다. 마지막 문제 지워버리고. 응용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기본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술술 풀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원이 남아있고, 원이 남아있고, 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이 하나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 판을 접었어요. 그쵸? 접었어. 그쵸? 맞나? 잘 접어야 되는데. 그쵸? 접었어. 판을 접었어요. 즉 누굴 접은 거야? 여기 있던 이 부분 드르륵 드르륵 이 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쵸?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고, 이렇게. 그쵸? 원의 중심. 됐어요? 접어서 딱 원의 중심에 겹치도면 어때? 났어요. 오. 자, 반지름이가 2입니다. 반지름이 2니까 한번 그려볼까? 얘는 지금 얼마? 자, 2죠. 여기가 2야. 요것도 당연히 2겠지. 2. 2. 그지? 2, 2. 자, 근데 이때에 접힌 활골의 호의 길이니까, 활골은요, 이 접힌 활골은 지금 빨간색 말하고 있죠? 빨간색. 여기에 접힌 활골의 길이 결과적으로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 길이. 그치?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라는 건데. 네, 주먹. 항상 도형 종이를 접잖아. 접으면 뭐가 발생해? 합동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종이를 접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합동이 발생한다. 합동. 합동. 누가 놓은 합동이야? 접었으니까 여기 밑에 있던 요 놈하고요, 빨간색 접혀진 이 도형은 지금 합동이잖아. 합동 맞아요? 합동이니까 문제를 구하라고 하는 요 길이는 우리가 뭐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던 노란색 그냥 이거 구하면 되죠. 적고 맞추고 할 게 뭐 있어.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노란색 이 길이가 곧 접어서 이 길이니까 노란색 이 코의 길이를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쵸? 이해갔지? 자, 호의 길인데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건데, 합동 이걸 계속 이용합니다. 원의 중심에서요, 여기다가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항상 수직으로 이등분 되겠죠. 여긴 마름모가 들어갈 텐데,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반지름이 1에 이니까요, 요 길이 얼마일까? 당연히 1이겠지. 여기도 당연히 1일 거야. 쌤 말 이해가지? 자, 직각입니다. 2일. 1대 루트 3대의 이 길이는요, 당연히 루트 3 되겠고, 특수각 같네. 30도가 몇 도? 60도. 60도가 몇 개? 두 개. 몇 도? 120도요. 아, 그렇구나. 일단 중심각이 120도야. 120도를요, 그렇게 쓰지 말고 뭐로 쓸까? 호도법으로. 이 중심각 120도 호도법 얼마입니까? 예. 3분의 2파이 라디안.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이 중심각이라고. 이거 알고 이걸 왔으니까요, 그럼 끝났죠? 요 호의 길이, 노란색 길이 N은 항상 반지름 2가 3분의 2파이번 들어가 있어요.
2가 3분의 2파이번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3분의 4파이가 우리가 찾는 요 길이가 되겠고 결론적으로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쵸? 따라서 3분의 4파이인데 아 뭘 구하래? P가 3이고요. Q가 4야. P분의 Q파이니까 P가 3, Q가 4. 곱하래요. P 곱하기 Q는 빰빰 3, 4 얼마다? 예, 1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자, 돌아와서 활용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뭐만 익히면 되는 거야? 아, 여전히 있던 공식들 잘 익혀서 능수능란하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중심과 호도법을 한 다음에 매우 간결하게 코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맨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더 익혀봐. 도형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으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 빰빰 합동. 빰빰 합동. 따라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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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지점 생긴 거를 꼭 이용해 먹도록 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